네, 안녕하세요. 만두여십니다. 오늘은 크롬북 11, 14, 포인트의 크롬북 11, 14 최종 리뷰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두 제품 같이 최종 리뷰 할 겁니다. 왜냐면 사양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만 있고, 디스플레이, 해상도 차이점만 있고, 다른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오듯이 장점과 단점 찝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장점 첫 번째, 크롬북이다. 네.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구매할 수 있는 크롬북입니다. 해외 상품이 아니라 국내에 정식 출시한 거의 유일한 크롬북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장점. 터치됩니다. 네. 두 제품 다 터치 스크린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열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1인치 같은 경우는 목도 이렇게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름 타블렛 PC처럼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 제품, 14인치 제품 또한 열어서 터치를 쓸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터치 되는 거. 장점 두 번째. 끝. 자, 세 번째. 세 번째 장점. 일반 USB로 충전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두 제품 모두 USB Type-C 포트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PD 충전뿐만 아니라 일반 5V짜리 일반 USB도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한 크롬북이다. 그게 세 번째 마지막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 가야죠, 단점. 네, 단점 하나씩 갈게요. 첫 번째, 무게. 얘 1.8kg, 14인치인데 1.8kg. 자, 얘 11인치인데 1.3kg. 예,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해당 제품 타블렛 PC 용도로 쓸수 있나? 라는 질문에 저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블렛 PC 막 300g대, 400g대 있는데 그거에 배 이상 무거운 제품을 들고 쓴다?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단점. 가격. 해당 제품 42만원, 5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자, 42만원이면은 바이북 14X 삽니다. 14X. 네. 50만원이면은 i5 8250U 달려있는 노트북 살수 있어요. 가성비. 솔직히 크롬북이 가성비를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대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 번째 단점. 성능이 나빠요. 네. 크롬북이면 인터넷 빨리빨리 돌아가고 인터넷에 어떻게 보면 몰빵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뭐 성능 테스트에서 보였다시피, 유튜브 4개 띄우면 애가 버벅이기 시작하고요. 4K 60프레임 해상도 동영상 버벅이고요. 네. 창을 5개 이상 띄우기 시작하면 버벅대는 게 점점 느껴집니다. 안투트 벤치마킹 성능도 봤을 때 갤럭시 S5랑 S6 사이에 있어요. 거의 4, 5년 지난 제품들과 유사한 성능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추하고 있는 샤오미 미 패드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이죠. 그래요. 네. 성능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자, 네 번째 단점. 디스플레이예요. 네. 이 11인치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FHD가 아니라 일반 HD 해상도예요. 픽셀이 보입니다. 그리고 얘 14인치 제품 같은 경우는 네. FHD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이시기에 자. 보이시죠? 차이점. 누런 거 보이시죠? 네. 디스플레이가 누럽니다. 이게 제가 리뷰하는 제품의 뽑기가 잘못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절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이죠. 호환성. 해당 제품들 안드로이드 OS를 지원한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노트북이 할수 있는 거 못해요. 아시겠죠? 크롬만 가능합니다. 크롬과 안드로이드만 가능해요. 윈도우 지원하는 거롤안 되고요. 뭐 던파 안 되고요. 게임 안 되고요.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요. 네.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동영상 플레이어도 자막 띄우는 그런 거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 정도로 상당히 호환성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해당 제품.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아직 크롬북이 보편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쪽으로 이제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정말 이 가격으로 크롬북을 사기보다는 아예 노트북을 그냥 사시는 게 노트북 사셔서 크롬OS를 설치하시든 혹은 윈도우를 깔고 거기다 크롬을 설치하시든 그렇게 하는 게더 성능적으로 혹은 효과성에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네요. 안타깝게도. 제가 크롬북 쓰고 있죠. 크롬북이 삼성 크롬북 프로 쓰고 있습니다. 엄청 저는 이거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한 케이스인 거고, 이거는 정식 발매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어떻게 보면은 크롬북이 미국 시장에서는 꽤나 많이 팔리고 있는데, 아직 국내 시장에 많이 안 팔려, 보편화가 안돼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좀 과도기적인 제품들이 나와 있다라는 부분이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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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크롬북을 꼭 써야 된다.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솔직히 해당 제품들 추천드리긴 좀 어려워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 채널을 보고 이 크롬북을 대여해 주신, 네, 포인트랩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제품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네,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셨습니다. 그럼 뿅!